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남자하고 꼭 이렇게 붙어서 쳐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할 때 수업 시간이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여자들은 싫으면 밀고 뒤로 당겨도 상관없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싫은 사람은 이 오른쪽 수업 중에도 이렇게 민게 밀어. 당황한 남자가 들어오잖아. 밀라고 밀어. 당황한 몸도 뒤로 당기고 불편한 티를 막 내. 근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추지 마 그냥. 주저앉아 그냥. 저 힘들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 나 좀만 쉬었다 할게. 그러면 웬만한 눈치 있으면 신청 안 해요. 아시겠죠?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 여자분들이 많이 불편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춤을 편안하게 이제 남자들 줄 서는 라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1번이 이거라 그래요. 1번이 밀지 않고 뻣뻣하게 뒤로 당기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당겨도 되는데 밀어도 되는데 괜찮으면은 그냥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드가 왜 안 되냐면 이게 제가 이거 가까이 하는 걸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와서 우리가 기울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가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로 리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팔로 여자를 보내야 되니까 이게 느낌이 불편하다고. 안 좋아 이게 느낌이. 팔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차타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게 내 몸을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딱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편하게 느끼거든요. 막 생각해봐. 여자가 이걸 쫙 밀고 몸이 딱 경직돼 있으면 어떤 남자가 추고 싶냐고. 안 추고 싶다니까. 불편한 여자랑은 안 추고 싶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딱 가까이 잡아서 이렇게 내가 홀딩을 딱 한 상태에서 와서 내가 남자가 여기로 이렇게 탁 락을 걸어놓은 거야. 이 상태에서 몸을 기울이면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기울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보내면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안 걸려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심지어 팔도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리드를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하니까 못하는 거. 이 상황이 이래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와서 이게 딱 락이 딱 걸려야 돼. 내 상체하고 여자 상체가. 그래서 남자가 기울였을 때 여자가 같이 움직여지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되게 유니크한 사람이 돼. 왜냐면은 요즘에는 센슈얼 바차타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겠죠. 팔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두 가지가 있잖아. 와서 요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와서 돌려놓고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음악 딱 맞춰서 딱 이렇게 리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낫냐는 걸 여러분이 판단해. 그래서 아 이거 들어가는 거 나 못하겠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 우리 수업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팔로 그냥 내 기울였다가 이렇게 리드하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이 가능하면 웨이브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가능하면은 가까이 잡아서 이 두려움을 없애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올까봐 막 무섭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몸이 경직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뻣뻣해진다고. 그러니까 잘 추시려면은 그게 좀 없어지면 좋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들어가서 원 디디고 한 바퀴 돌아주고 원에 나갔다가 기울여서 조금만 가도 돼. 이렇게 음악을 느끼고 다음에 원 맞춘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팔을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 멈춰봐. 팔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락을 잘 걸고 싶지. 멈추라고. 아, 환장한다. 아, 미쳐버린. 자, 이 여자하고 이렇게 내가 몸을 기울였을 때 느껴지게 하려면 남자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손바닥으로 내 여자를 당기는 게 있고 깊게 넣어가지고 여기 손 안쪽 날로 딱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손목 아파 나중에.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깊게 딱 넣어서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떼어도 되고 붙여도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이 딱 잡히는 게 중요해요. 깊게 넣으시면 돼. 깊게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